민선 8기 제주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제주도의원 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 치러집니다. 물론 현역들은 재입성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점차 정치 행보를 넓혀야 할 텐데요. 제주의 소리가 저출마입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1도 2동 을선거구에서 도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박건도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왜 출마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출마 이유가 뭡니까? 네. 저는 제주에서 1991년도에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주에서 쭉 살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주에서 제가 잘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주의 정치가 그러니까 저와 저의 이웃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기들에 대해서 지금의 정치가 과연 대응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대응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조건들은 많습니다. 뭐 선거 구도가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적 요인, 뭐 학력,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지역 공동체 사회가 좀 하다 보니까 뭐 인맥,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후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 후보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공약, 뭐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된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아무래도 2월 18일이 되어야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공약들을 매끄럽게 다듬고 이제 최종적으로 도민분들께 이렇게 공유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좀 준비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의 공약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다른 세대들과 소통하고 교류를 하면서 좀 더 제주가 활력 있게 활력 있는 제주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좀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들,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제주도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참여 예산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 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이 좀 중심이 돼서 다른 세대들과 교류하면서 제주의 활력을 띠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라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돌봄 공약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들을 좀 모아낼 수 있는 우리 동네 통합 돌봄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지금 뭐 순우름 돌봄이라는 또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진정성 있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민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노인분들을 노년 세대들을 고용해서 그런 돌봄을 하게 하거나 또 청년들은 또 노년 세대들을 돌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동네가 다 같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흔히 뭐 선거를 전쟁에만 비유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박건도 후보님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 무기 뭘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지금의 도의원 분들에 비교했을 때 저는 청년 후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후보의 장점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더 넓고 이제 긴 시야로 제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이익, 눈앞에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지금 장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제주도의 그런 미래들에 대응하고 제주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어떤 청년 당사자로서 제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더 예민하게 위기를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원활하게 다양한 도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준비된 후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세대라고 하면은 아이 뭐 청년이 뭘 알겠어, 어떤 경험이 부족하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들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0대 동안 이제 다양한 어떤 시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 활동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았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다라는 점이 또 저의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많을 것 같아요. 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민분들의 삶의 여러 곳곳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제주도의 기후도 이제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주의 뿌리 산업인 어떤 농수산업부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은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부터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정치는 이러한 위협에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진정성 있게 준비할 후보, 제주의 미래를 진정성 있게 그려나갈 청년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활동이나 이제 제가 하는 행보들을 잘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